간만에 녹화 영상을 올립니다. 이 내용은 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실무 경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주된 내용은 시방서에는 KS 인증받은 STS 304를 또 아니면 그 동등 이상의 STS 304를 사용하라 라고 이제 명시를 했었는데, 시공업체가 임의로 요 포스코 304 GS라는 재질을 사용해 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재시공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재질로 설치를 했으면 이게 녹이 거의 생기면 안 되는데, 뭐 설치를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녹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뭐라도 찾으려고 현장에 가서 구석구석 확인을 하니까 그 판때기에 포스코 304 GS라고 이게 써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KS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고 또 KS 인증받은 제품보다 저렴하다. 그렇지만 품질은 KS 인증받은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광급 공사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보면은 뭐 외관상으로는 STS 304하고 304 GS하고 뭐별 차이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그리고 뭐 자석을 붙여 보면 뭐 차이가 있다는데, 자석을 붙여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긴데, 이제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요걸로 좀 장난질을 좀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요걸로 장난질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는 이렇게 304 GS라고 써 있는 걸 찾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뭐 아무것도 안써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STS 304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재질은 304가 아닌 걸 만들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응? 짝퉁 제품처럼.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업체 사장님 좀 들어오라 해서 현장 보여주고, 시방서 내용 알려주고, 시방서 내용대로 재시공 해달라 하니, 이 양반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죠. 응?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이 회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질문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담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련 내용을 올리고 하니까 한두 시간 지났나? 그래서 이메일이 왔어요. 담당자가 누구니까 전화번호는 이렇고 이메일은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라고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해당 담당자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사정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도 304 GS는 KS 인증받은 제품도 아니고 광급 공사에는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회신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을 이제 이메일로 적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쭉.
한 8번까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일 후에 이제 회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신 메일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면, 상공사 GS가 품질이 KS 인증받은 STS 304와 동등하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라고 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가격은 KS 인증받은 STS 304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얘는 간급 공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요 내용으로 이제 그 이메일로 이제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런 근거 내용을 해서 이제 업체 사장님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뭐 그때는 이제 수공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제품으로 재시공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KS 인증 제품보다는 그 ASTM, 아스탐이죠. 아스탐 인증 제품을 만든대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아스탐 인증을 받았으면 KS 인증은 받은 셈이잖아요. 그리고 또뭐 KS는 국내 시장에 대한 데 기준이고, 해외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려면은 아스탐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될 거고, 그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일 겪으면서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원디, 푸디, 비 개념이 있더라고요. 원디, 투디, 투비. 그러니까 원디 같은 경우는 열관 압연한 후에 표면 이제 스케일하고 기름때를 벗겨낸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투디 같은 경우는 냉간 압연한 다음에 열 처리하고 산 처리해서 다듬질한 제품이래요. 그리고 2B 같은 경우는 2D 제품을 추가로 조질 압연해서 형상하고 광택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D보다는 2B가 더 좋은 제품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재시공할 때는 요 2B 제품으로 했어요. 2B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뭐 유사한 업무를 할 때, 제품 재질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될것 같고, 여튼 며칠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뭐 좋은 경험했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혼용해서 쓰면 안 되고, 뭐 이게 상공사 GS보다는 STS 304 얘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뭐 좋은 경험 했다 치고 있습니다.